뭐 도시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재개발로 곧 헐릴 그런 으슥한 마을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앞에 보이는 이 마을 전체가 전부 다 폐건물로 곧 있으면 헐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바닥에는 이렇게 흔들이 흥건하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씨, 거미줄. 아, 와, 거미줄 이빨이다. 제 저 큰 거미한테 물렸다고 생각해봐요. 유튜브 찍고 이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거. 오란 거미. 제 손가락만 합니다. 와, 가면은 집 내부는 거의 철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천장도 뚫려있고, 돈될 만한 금속도 이런 것들은 다 후진된 상태고요. 이야, 집안에 왔는데 집안도 거의 초토화된 그런 상태네요. 여기를 보면은 포스터가 있거든요. 어떤 여자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마 여기 주인분이 스키 이런 걸 타셨나 봐. 보도한가 그런 것도 이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일자도 놔두고 가셨네. 여기가 재개발 예정인 지역이라 가지고 건물은 볼만한데 집 내부는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한번 가볍게 둘러보고 탐험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죠.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벽에 곰팡이까지 다 생기는 거야, 이게. 와우. 집은 오래된 집 같지가 않아요. 내부도 인테리어 이 정도면 괜찮고, 부엌 인테리어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네. 거의 현대식 부엌이라 보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도 있고요. 2층에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 이런 식으로. 이야, 계단을 올라가면은 제법 고급져 보이는 항아리. 커다란 항아리가 있고요. 부잣집이네. 창문도 이렇게 크고. 어디서 담배 냄새 나는데. 담배 냄새 나는데 사람 있는 거 아이가 이거. 씨. 지금 나오니까 담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와, 겁난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이고, 잡다한 물건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지? 이게 제가 비흡연자라가지고, 담배 냄새를 진짜 잘 맡거든요. 2층 올라오니까 확 담배 냄새가 나. 밖에는 사람 없어, 지금. 분명히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건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와, 오래된 시험지를 발견했습니다. 2014년도 도교육청 영어듣기평가. 영어듣기평가 몇 개 틀린 놈? 하나, 둘, 삼, 넷, 오. 좀 많이 틀린 것 같네요. 옛날 듣기평가 문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키보드랑 책상 서랍장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십니까? 여기서 담배 냄새 나는데? 와, 씨. 와. 여기 무슨, 물은 못 미겠다. 쓰레기들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리고 여기 보면 오래된 트로피도 있고요.
어디에나 있는 거미, 호랑거미 같은 거미도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옥상인데 계단이 높아가지고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이쪽 계단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는 걸로 하시죠. 여기 집들이 엄청 많아요. 주택이 한 20채, 30채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 동네 전체가 다 털린 그런 곳이라 가지고 대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와, 주택들 하나 짓는데 돈도 억대로 들었을 것 같은데 아깝다. 주택들이 왜 다 미는 거지? 이쪽도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도 내부는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철거 직전이다 보니까 뭐 샷시 이런 거는 놔두고 다른 거는 돈 되는 거는 다 떼간 것 같아요. 금속 종류 이런 거. 예. 부엌도 이렇게 생겼고 집 구조가 옆에 집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안방 벽돌 있습니다. 벽돌 도시용으로 들고 다니면 괜찮은 것 같은 벽돌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조금 희한하게 생겼다. 잘못하면 머리 부딪힐 것 같아. 맞아요.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쪼그려서 씻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머리 부딪히겠다.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구조가 아까 전에 그 집이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거든요. 맞네. 무슨 타운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지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여기 계단 있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 여기 있고 계단 하나 있고 여기에 화장실 있고 작은 화장실 있고 여기가 2층 거실 그리고 방 여기는 큰 방인 것 같아요. 보면 경치는 나쁘진 않아요. 주택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뷰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주택이 아니라 유치원, 폐유치원인데 그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계단을 내려가서 근데 이게 풀밭이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풀밭을 좀 헤치고 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빈주택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막 서바이벌 게임하러 와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쪽도 폐주택인 것 같은데 아 거미줄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다. 여기도 다박살 났네. 여기도 다박살 났고 집 구조가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 부엌이랑 싱크대 있고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차팔가루랑 사과 식초 같은 거 남아있고 부엌칼은 안 놔두고 가셨네. 호신용 도구로 들고 다니려 했는데 칼 같은 건 없고요. 낙엽락 통 같은 거 버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릇들 그리고 뭐 천장에서 뽑은 것 듯한 전선 이런 거 남아있고요. 이 방에는 텔레비전도 있네. 와, 요 부탄가스 와래 맞네. 부탄가스 보이세요? 부탄가스 진짜 많다. 한 10통 정도 있습니다, 부탄가스가. 그리고 비비면 병다리도 있고. 보통 집에서 부탄가스 안 쓰는데 왜 이런 걸 갖다 놓은 걸까요? 희한하네. 그리고 삼성 TV 있는데 TV는 진짜 오래돼 보이는 그런 좀 구형 텔레비전이죠. 서랍에는 별거 없네. 10원짜리 동전 하나 있고 약봉다리 있고 칫솔 이런 거 있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아, 날씨 진짜 덥다. 아, 저 밤에 안 다니고 낮에 다니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햇볕이 직방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아, 여기도 넘어왔는데 여기도 전부 다 쫙 다 폐주택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엄청 큰 정자나무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한 수령은 한 100년 정도 된 나무 세 그루가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어르신들 쉴 수 있게 이렇게 정자도 멋지게 만들어 뒀습니다. 만들어 뒀고, 이쪽이 연못 같은데 방치된 지 오래돼서 가지는 않을게요. 빠질 수도 있어서. 저기는 호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흥골정하고 적어놓은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도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은 다 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주택들은 그냥 밀린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좀 동네의 미관을 위해서라도 보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미용실 간판, 이발소 간판 빨간 거 돌아가는 거 걸려 있습니다. 아마 이쪽 근처에 이발소가 있던가 했나 봐요. 여기 또 주택이 한 채 있네요. 아따가 보면은 제법 괜찮은 것 같은 주택인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 고양이를 기르셨나 보네. 여기 보면 캣타워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 키우면 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중고로 팔아도 돈 좀 될 건데 왜 버리고 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커피 머신 같은 것도 있고요. 공유기도 엄청 많이 씁니다. 공유기도 한 두 대 정도, 와이파이 공유기 두 대 정도 있고요. 한자 적힌 액자 같은 거 남아 있습니다. 아, 덥다. 와, 여기는 가구들이 그렇게 많이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불이랑 옷걸이 이런 거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아기가 살았는지, 이거 아가야들 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창밖 풍경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보통 식당, 좀 오래된 여인숙 이런 데 가면 있는 커다란 시계인데 이런 큰 벽시계도 버려져 있네요. 이거는 서랍장인데 옷장 같은 건데 안 들고 갔습니다, 옷장을. 야, 여기 있는 금속도 빼갔네, 돈 된다고. 저기는 얼라들 앉는 의자 이런 거 있고요. 뭐 특별히 기물이 없어서 이쯤 둘러보고 나가도록 하죠. 이건 뭐지? 소독기인가? 아, 적병 소독기 이런 건가 봐요. 보면은 자동 살균 환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도 제법 괜찮다. 전망도 뭐 나쁘지 않고 집도 이 정도면 넓고 살기 좋았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밖을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쪽에 보이는 여기 풀숲에 가려진 여기 건물이 유치원 건물이에요. 옛날에 흉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제법 나름 유명했던 그런 유치원 건물인데 여기도 이렇게 마을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서 흘릴 위기에 있는, 아니 거의 흘리게 되는 그런 폐건물인 유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한번 이쪽으로 폐유치원 건물, 야 멋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면은 여기도 안에는 다 철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잡다한 생활 쓰레기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어느 정도 철거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야, 3층에는 정원수도 있는 그런 3층짜리 주택이 있고요. 약간 경사로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유치원답게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와우, 내부도 제법 크다. 이 정도면 유치원 원화덕이 엄청 한 거의 100명 단위로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천장도 다 구조물들이 거의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차량 점검표, 보육교직원 출근부 이런 것도 붙어 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붙어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것, 그런 안내문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손소독 꼭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내부에 기물이 남아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텅 비어버린 그런 건물이라서. 아, 이런 거, 색종 이런 거, 유치원에 만들어서 붙여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셔도 하루 일과표 해가지고, 아마 여기 일과표가 붙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역시 철거를 앞둬가지고, 여기 난간대 이런 것도 다 고무로 팔수 있으니까. 아, 금주얼, 올라가는데 머리에 바로 거미줄 걸리붙다 진짜. 아, 짜증나. 어디까지 말했더라. 계단에 있는 금속 저것도 철거를 앞둬가지고 다 고물로 팔라고 없앴나봐요. 아, 다시 올라가 보자. 아, 거미줄 진짜 싫어.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 계단도 난간이 없어서 조심해야 돼. 안쪽으로 가야 돼. 가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는 유치원들 화장실이었나봐요, 유치원생들. 보면은 소변기, 애들 오줌 싸는 거라 가지고 엄청 낮아요. 거울도 엄청 낮고요. 변기통 있고요. 세면대 손 씻는 것도 엄청났다. 아, 귀여워. 애기들 손 씻고 응가싸는 그런 곳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뭐 공부하고 그런 방이었나봐. 남자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이렇게 잔뜩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귀여운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와, 창문으로 보는 풍경도 이 정도면 제법 전망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요즘은 애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거 언어 영역 배우고, 수 조작 영역 배우고, 과학 영역 배우고 이러나 봐요. 벌써 언어 수학을 다 배우는구나. 우리들을 약속해가지고, 뭐, 질서 지키라 이런 거 유치원들 상태로 명령하는 거 붙어 있고, 단풍나무 이런 것도 이쁜데, 왜안 돼같이 새로 만들 건가 봐요. 예. 유치원생 하루 일과 보세요. 진짜 귀엽습니다. 등원, 자유놀이, 오전 간식을 먹어, 실외에서 놀고, 또밥 먹어, 특별 활동하고, 또 낮잠 자서 또 간식 먹어, 또 놀다가 하원. 와, 이거 완전 놀기만 하는 개꿀 학원 아닙니까, 진짜. 아, 부럽다, 부러워. 밥 주고, 재워주고, 놀게 해주고. 야, 이런 꿀 학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식당이었나? 식당 교육하는 곳이었나? 이렇게 식혜, 비빔밥, 부침개, 이런 게 유치원에 붙어 있네요. 요즘 유치원생들이 비빔밥 이런 거 먹을 줄 아나? 이빨이 약해가지고. 유치원 외부 전경인데, 쓰레기들, 밑에 생활 쓰레기들 다 떨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풀밭입니다. 완전 풀들이 자라가지고. 보면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해가지고, 무슨 상벌 스티커 그런 거 붙여놓는 곳인 것 같아요. 와, 여기 보면은 주간 계획안이 있거든요.
이게 폐원한 지 얼마 안 됐네. 2021년 10월 달 거니까 별로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이게. 예. 식당표도 붙어 있는데, 뭐, 밥도 이 정도면 제법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배고파.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와, 계단 진짜 예술적이다, 이거. 이렇게 난간 없는 계단은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게임하는 것 같다, 게임. 스페셜 포스 이런 거. 초 들고 두두두두 올라가는 거. 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난간, 꼭다리 조심해야 돼요, 항상. 유치원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여기도 화장실이 있었던 공간 같은데, 층마다 화장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관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가람반 해가지고, 6살 아이들 지내는 가람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원 흔적들 다 남아있네. 비상연락망, 대피요령, 질병, 전염병 안내문 이런 거다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6살 아이들이 지내는 유치원 공간인데, 화장실도 너무 귀엽다. 변기도 작고, 세면기도 작고, 소변기도 작고, 신발은 더 작고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아, 애기들 너무 귀여워. 와, 씨. 밖에 풍경 봐라. 진짜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풍경이네. 아, 애기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애기들은 왜 이렇게 몸집이 작을까요? 몸집이 작아서 귀여운 것 같은데, 우와, 여기는 석고보드 다 무너져가지고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보면은 좀 고학년 방이었던 것 같아. 여기는 붙어있는 유인물들이 많거든요. 해피 버스데이 해가지고 붙여놨고, 뭐 한식 교육시키는 건지 500원, 800원, 1000원 이런 것도 적혀있습니다. 당시 유치원생들 가방, 이런 가방이었나 봐요. 이런 가방들 메고 다닌 것 같고, 기타, 뻘라데이 갖고 노는 장난감, 요런 거, 뭐 색종이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들은 여기는 거의 다 붙어있네.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3층이었나? 4층이었나? 층수가 헷갈리노.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세탁실 이런 건것 같아. 세탁기 버려져 있고 그런 곳이네요. 와, 창고 통제구역. 창고 통제구역인데, 아무것도 없네. 왜 통제구역이지? 올라가 보죠. 아, 무섭다. 층수가 높으니까 이거 중력이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와씨. 여러분들. 이런 거 밟지 마세요. 나무거든요, 나무 합판. 밟으면 중력을 거스를 수 없어서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물탱크 있는 곳인데, 쓰레기 천지네. 여기는 옥상이고, 시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옥상입니다. 다시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아, 무서워. 아, 자꾸 중력이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아, 이거. 오 마이 갓. 와, 이렇게 유치원을 보고 밑에 내려왔는데,
마을이 엄청 넓어 이게. 여기에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다 폐주택인데 빈 것 같아 가지고 생활 물건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몇 군데만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죠. 왜냐면 먼 길도 오고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영상 시청해 주고 계실 테니까 좀 더 둘러봐야겠습니다. 우와, 여기도 다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아. 보면은 기둥도 다 부서져 있고 이런 식으로 얼라들 살았는지 얼라들 의자도 버려져 있고요. 무슨 가방 같은 것도 버려져 있네. 큰 가방 같은 것도 버려져 있습니다. 집안에는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자라 있고요. 여자가 살았던 집인가 보다. 아, 금주 씨. 와, 얼굴 박을 뻔했다. 구두가, 여자 신는 구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두가 많은데 돈이 많나봐 구두 다 버리고 갔어. 달력은 2017년도에 멈췄고요. 모자가 있네.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해가지고 스냅백 같은 그런 모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잡다한 세면도구들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요. 와, 저런 식으로 된 수납함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희한한, 어쨌든 크기는 좀 작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여기 지갑 같은 게 있네. 당연히 안에 뭐 들어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지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명함들 있고요. 공무원이 살았나? 포창장을 받은 기가 충주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새마을금고 딱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포창장 이런 건가? 그냥 종이 넣는 서류함인 것 같습니다. 노트랑 수첩 이런 거 버려져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분이 일을 하셨나 보네. 스틱 이거 목걸이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지역에서 힘 좀 쓴 사람인가? 냉장고 엎어져 있는데 돈 되는 컴프레셔만 다 뽑아간 것 같아. 여기 원래 컴프레셔 있어야 되거든. 그게 고물로 돈 되니까 뜯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닭 액자. 닭이 그려진 액자고, 와, 좋은 거 발견했다. 재팬 매니아. 여기 사시는 분이 재팬 매니아였나봐요. 19세 미만 구독 불가거든요. 부록 포함 13,000원. CD를 넣으면 컴퓨터 스스로 자동 실행합니다. 오! 나 봤다. 좀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책 같은데, 19세 미만 구독 불가부터 해서 저만 잠시 화면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와,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이 잡지 봤는데 무슨 1978년도생 아줌마들이 나와서 모델하고 있고 별로 재미없는, 요즘 세대하고는 안 맞는 그런 엄청 오래된 책 같아요. 그리고 이거 족보 아니야? 족보? 족보는 아니네. 오래된 책 같은데 무슨 이렇게 오래된 책들도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희한하네. 아니, 이상한 책이랑 이렇게 19세 책이랑 이렇게 오래된 책들이 있다고? 도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에? 가족 앨범 아이가 이거? 와, 가족 앨범도 그대로 있다. 보면은 앨범 그대로 다 놔두고 갔습니다, 이거. 와. 와, 이 사진,
와, 이 사진 아까운 거 왜 그대로 놔도 같이. 와, 보면 진짜 오래전 사진이거든요. 거의 90년대 사진 같은데, 90년대 사진 이렇게 버려진 채로 다 놓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는 청주시 뭐식인데, 딱판인데, 뭐가 왜 이렇게 많냐? 공무원 살았던 집이냐? 이것도 청주시, 저것도 청주시. 뭐가 존나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 간판이. 무슨 개 이런 거 봐가지고 다니던 분이 살았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박살난 거 애니콜 박살난 휴대폰도 볼 수가 있고요. 별의별 물건들이 많네. 이 집이 그나마 물건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부서진 휴대폰이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졸업앨범이랑 이상한 책, 이게 대박이다, 진짜. 이 방이 이 집이 제일 다이나믹한 그런 곳 같아. 애기도 살았는지, 블럭 장난감 그대로 있습니다. 다용도실, 바깥에 베란다 겸 다용도실에는 담쟁이 정꾸리 가득 차려있고, 가구들이 버려져 있고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뭐 물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난장판은 난장판이네, 여기도. 와, 아기 사진 있다. 아니, 왜 아기 사진을 왜 그대로 두고 가신 거지? 그리고 한복. 한복도 보통 챙겨가던데, 한복도 여기 그대로 걸려 있고요. 겁나서 가까이서 보지는 않아야겠어. 와, 여기 보면 뭐가? 누가 다 부수고 다 비빈 것 같아. 와, 이거 뭐고, 이거, 씨. 아, 깜짝이야. 와, 뭐, 짐승뼈 이런 건줄 알았다. 아, 깜짝이야, 씨. 이 방은 이상한 잡다한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 저기는 한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표창장이거든요. 자세히는 안 보여드릴게요. 개인 사생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창장이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람 머리카락인 줄 알고 진짜 시커했네. 예. 그리고 여기는 어르신 신발이랑 이러고 있는 그런 장롱. 여기 이 집은 남아있는 기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일단 벽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오래돼 보이는 액자, 그림 그려진 액자 있고요. 소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 폐기물 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 갖다 버린 건가? 어쨌든 이런 커다란 소파들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런 식으로 벽에 있는 이쁜 그림도 남아있습니다. 뭐, 바닥에는 별다리 살펴볼 물건들은 안 남아있고요. 소파랑 쇼핑 박스, 종이 박스 이런 거 남아있습니다. 부엌에는 기물들이 제법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부엌도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셨는지, 이런 식으로 쟁반, 그릇, 무슨 컵 엄청 많이 다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일회용 컵도 다 버려놨고, 이상한 액기스 통이랑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온갖 컵들, 머그컵, 이런 것까지 다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방에 가보죠. 옆에 방에는 침대 매트릭스 이렇게 있고요. 옷장이랑, 옷장도 보니까 닫혀있었는데, 도선생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뒤적거린 것 같아. 그런 옷장이 있고요. 이불이랑, 옷가지, 책들, 초등학교 책이네. 6학년 2학기 책이네. 개념 플러스 유형 해가지고 이런 수학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날씨가 더워서 고프로 배터리가 과열이 돼서 자꾸 꺼져. 갖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찍으려고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여기도 제법 비싸 보이는 액자 하나 걸려 있고요. 여기는 큰방 같기도 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상한 종이 쓰레기들만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담뱃값 S에 피셨네. S랑 보험증서 같아요. 신한생명 이런 거랑 현대해상 이것도 보험증서 같은데 이런 거 있고요.
야, 나름 좀 얼굴 아프셨네. 휴대폰 목에 매는 그 지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남아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옷장에 별다른 물건들은 없고요. 아마 도선생들이 먼저 들어갔을 거니까 보여줄 만한 물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잡다한 케이스, 물먹는 하마 그런 거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요 방이 대박인데 침대가 있거든요. 침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 뭐라 해도 아 들어보라 3D 안정이라 해야 되나? 고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벽에 보이시죠? 벽에 정체 모를 숫자들을 졸라 많이 적어놨는데 이게 아마 로또 번호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셨던 분이 로또를 엄청나게 로또에 집착하셨던 그런 분이 사셨던 방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네. 대충 이런 분위기고 화장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변기통이랑 저렇게 수납함이 있고요.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덥다. 물을 안 챙겨 왔는데 물 먹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밖에 나가볼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뿅뿅.